씨, 어제 저녁 맛있게 먹었어요? 네? 좋은 거 먹던데 SNS 보니까. 아, 네. 네, 한다입니다. 택배입니다. 집에 계세요? 아, 제가 지금 직장에 나와 있어서 집에 아무도 없는데. 그럼 집 앞에 둘게요. 아니요, 그게 좀 중요한 거라서요. 혹시 저녁에 다시 한번 와주시면 안 될까요? 배달 일정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는 안 돼요. 아, 누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걸 없어진 안 되는데. 아, 어떡하지? 그럼 비밀번호 알려주세요. 안에 둘게요. 네? 중요한 거면 집안에 넣어드린다고요, 제가. 나원 씨, 저 바빠요. 아니면 옆집에 맡겨요? 아니요, 그건 좀. 그냥 비밀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문 앞에 바로 놔주세요. 네, 문자로 보내세요. 네. 기사님, 택배 어디다 두셨어요? 그게 아무래도 주인 없는 집에 막 들어가는 게 좀 그래서 나중에 집에 계실 때 들릴게요. 그럼 오늘 아예 안 오신 거예요? 네. 저기요? 아, 저... 오시려면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. 택배가 저녁... 그거 아니면 연락드리고 저녁에 갈게요. 아, 네, 알겠습. 택배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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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택배입니다.
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여보세요? 여기 시티 부동산이에요. 지금 집 보러 가려는데 괜찮죠? 아, 네, 괜찮아요. 아, 저 근데 비밀번호가 바뀌어가지고요. 아, 그래요? 그럼 알려주세요. 4423-2848 4423-2848 맞아요? 네, 맞아요. 그럼 깨끗하게 보고 나갈게요. 네. 여자 혼자 살아서 아주 깔끔하게 잘해놓고 살아. 또 역세권이라 교통편도 아주 좋고. 응, 여기 있네. 비밀번호가 전화번호네요. 기사님, 택배가 왜 집에 있어요? 뭐가요? 택배요. 택배가 집 안에. 그 시간에 아무도 없다더니 집에 누가 있더만. 네? 남자친구분한테 드렸어요.